한여름에 왜 목도리를 샀냐 임마 하실 수도 있어요. 맞죠? 오늘 영상 보시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후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아실 거고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이제 네 빨리 갑니다.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우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저번 달에 구매 목록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만나봤는데 되게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밌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여름을 준비하면서 구매한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의류피스도 많지만 악세사리류들이 좀 많아요. 확실히 여름이기 때문에 제가 악세사리를 좀 많이 구매를 해서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하고,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5월 7일인데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이라서 뭐 생일날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긴 한데 제 생일 선물로 받은 것들도 좀 좋은 아이템들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쏙 드는 걸 이렇게 해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면서 또 할 얘기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랑 그냥 아이템 하나씩 보시면서 아 저 사람은 요번 달에 저런 걸 샀구나, 여름을 저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요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저랑 처음으로 보실 건 요거예요. 요거 스투시 오클리 요번 콜라보 제품이죠. 공식 홈페이지 뭐 미공홈, 영공홈, 한국 공식 홈페이지까지 굉장히 빨리 솔드아웃 됐잖아요. 지금 리셀가도 35만원, 뭐 40만원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제가 한 새벽 2시? 3시쯤에 스토시 공식 홈페이지 미공홈에서 반팔 폴라티 이런 거 하나 사고 싶다 해서 구경하다가 봤는데 재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주문을 했는데 또 와가지고 180불에 이렇게 정가에 구매를 했습니다. 블랙 색상이 가격대가 더 높고 인기가 더 많은 것도 있는데 저는 요 색상이 좋더라고요. 일단 바디색이 굉장히 괜찮고 화이트도 아니고 완전 베이지도 아닌 뭐라고 할까요? 밀크티? 느낌의 색상이 돌고, 그 다음에 사실 오클리라는 선글라스를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찾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클리라는 제품이 옛날에 되게 많이 썼거든요. 10년 막 이런 옛날에. 그래서 빈티지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빈티지 제품들이 많은데 오클리가 사실 기능성적이나 아니면 디자인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힙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또 괜찮고, 또 스투시하고 콜라보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겠지만 이건 저도 잘 안 보여요. 여기에 살짝 스투시 로고가 들어있는 이런 것도 귀엽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잘 쓰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사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편하게 쓰고 아니면 머리에 걸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템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선글라스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영상 보시고 진짜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후회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지금은 리셀가가 생겨서 구매하시기 좀 싫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선글라스를 모아서 영상을 지금 쓰고 있어요. 아마 본격적인 여름 시작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또 만나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첫 번째 구매한 아이템은 요겁니다. 스투시오 글리 아이 자켓.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이제 최근에 등산 갈 때 쓰고 왔었는데도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이 다 예쁘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로 만나봤고, 두 번째로는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영상에서 반지인데 요거는 이제 일본 옥션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예전 마르지엘라 빈티지 제품입니다. 굉장히 페미닌하죠 반지가. 지금 여기 보여있는 이 큐빅들 다섯 개가 다 하나의 반지에 들어가 있는 요런 제품인데 우리나라 남성분들이 착용해주신 악세사리가 좀 정형화돼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뭐 마르지엘라의 넘버링이나 크로마츠의 좀 볼더링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구찌 고스트링이나 조금 그런 거 질리신 분들이 옛날 빈티지 제품들 찾아보시면 재밌는 게 좀 많아요. 특히나 뭐 마르지엘라라던가 파이치나 헬무트랭 이런 것도 예쁜 거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디깅을 해보셔서 좋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봐도 예쁜데 이쪽으로 해도 예쁩니다. 이쪽으로 해도 예뻐서 제 여자친구 되게 예쁘다고 해주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최근에 가장 잘 끼고 다니는 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흔한 반지 신으신 분들은 빈티지 제품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실버나 골드 이런 거 색상 구분 없이 여러분들이 스타일링 하시기에 좋은 걸로 그냥 고르시면 돼서, 메인 반지는 요거 하나 가시고 서브링 정도 하나 껴주시면 충분히 풍성하게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요 마르지엘라의 빈티지 제품이었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요번 여름에 잘 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요 제품인데 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하던 진주 목걸이랑 다르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두 줄로 돼 있고 끝에 이렇게 큐빅 있는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국내 브랜드인 허자보이라고 해서 좀 귀여운? 좀 과한? 그리고 좀 페미닌한 남성분들이 포인트로 주시기에 좋은 악세사리들이 많이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저께 와서 좀 차고 다녔는데 뒤쪽에 이런 고리나 이런 것도 튼튼하고 진주 목걸이임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이 있는 부분들, 사실 이런 큐빅 같은 부분들이 좀 너무 페미닌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펄 부분에 묻혀서 그렇게 막 페미닌하거나 너무 과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무지 그냥 블랙티나 이런 거에 잘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송비까지 89,000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또 배송비가 저렴
저렴해서 그렇게 잘 구매도 돼서 이번 여름에 제가 또 사용할 것 같고. 자, 그다음 모자인데 이거 이제 스투시 버킷헷 이번에 구매했는데 이 친구는 미스터 포터에서 배송비까지 다 해서 한 6만 원? 뭐 이 정도 주고 구매한 것 같아요. 굉장히 핏도 귀엽고 챙이 너무 넓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선글라스나 이런 거 같이 올려서 썼을 때 좀 힙한 느낌이 나고 굉장히 좋고 화이트 버킷헷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머리가 좀 작은 편인데 스몰 미디움 쓰니까 사이즈도 딱 좋고 적당히 얼굴이 보이는 그런 깊이감에서 딱 예쁘게 쓰기 좋아서 이것도 구매하고 참 잘 쓰고 있어요. 물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착용한 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핏이나 아니면 그냥 화이트라는 색상의 좀 장점 이런 것들도 잘 살려준 것 같고 여름에 편하게 쓰시기에 좋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세 번째로는 이 친구를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볼까요? 다음 이건데 스팡콕 목도리입니다. 목도리 한여름에 왜 목도리를 샀냐 임마 하실 수도 있어요. 맞죠? 여름에 목도리를 사는 계절은 아니지만 에딕티드 아울렛 하는데 이 친구가 60%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정가가 47만원인가 그래요. 저는 47만원까지 쓸 정도로 예쁘다고 생각은 안 했고 한 20만원 정도면 내가 사서 겨울이나 가을에 좀 잘하고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18만 8천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죠. 일단 뭐 슬래시 스카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슬래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레드 색상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블랙 화이트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레드 색상이 사실 좀 매기 힘든 컬러인가 봐요. 그래서 남아있었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봄이나 가을에 그냥 좀 염전한 슬리브 같은 거에 이렇게 해서 그냥 베스트 같은 거 하나 있고 이런 거에 좀 예쁠 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또 했습니다. 저는 또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원래 스테판 쿠크 좋아하기도 하고 이 친구 구매했고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다음 요건데 존 메이슨 스미스라는 일본 브랜드 제품이에요. 요거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 브랜드는 반팔 티를 모음할 때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런 프린팅 들어간 반팔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픽 로고나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전판으로 들어가 있는 뭐 MM6에서 나온 이런 제품이나 블레스에서 나오는 풀프린팅이 들어간 이런 제품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굉장히 캐주얼하거나 미니멀 입으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 아티스트 컬렉션이라고 해서 사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진 작가분 사인 사진 제목이랑 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왼쪽 팔이랑 오른쪽 팔에 그냥 간단한 레터링 이렇게 되어 있고 뒷판에도 똑같이 사진해서 이렇게 작가 이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슬리브 치고는 퀄리티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입었을 때 핏감이 손목 시보리가 짧게 들어가 있어도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팔찌 같은 거 했을 때 뭐 이 친구는 제 기억으로는 16만 5천 원 정도 배송비까지 다 해서 샀어요. 반팔도 같이 나오거든요 이런 디자인으로.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대기 중에 있었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후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프린트 종류도 다양하고 좀 더 컬러풀한 것도 있어서 구매하실 분들은 일본 배송 대행지나 성수동 에포트리스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가격이 공홈에서 사는 것보다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직구 이런 거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 사시면 이번 여름에 잘 입지 않을까. 뭐 슬리브도 그렇고 반팔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남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브랜드였어요.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말고 안 친한? 안 친한? 이런 분들한테는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 브랜드였어요. 수량을 많이 뽑아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다. 상당히 프린팅이 좀 감각적이고 사진 작품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는 마음에 들더라. 뭐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해서 야 뭐 광고하는 거 아니야 이러실 분도 계신데 일본 브랜드고요. 제가 마음에 많이 들어서 구독하시는 분들이 좀 구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다음 이건데 Y 프로젝트 크리스타이진이에요. 저는 사실 이거 2월쯤에 샀는데 그 3월 구매 목록인가요? 찍을 때 깜빡하고 못 찍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디테일이 과하죠. 여기 이 라인에 비즈 디테일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연청 색감에 언더웨어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라인도 같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페미닌해요. 바지 자체가 페미닌하고 사실 흑청 색상도 있거든요. 왜 연청 색상을 구매했냐면 뭐 여름에 쓰기 위해서가 일단 1순위고 제가 말씀드린 건 포인트 팬츠들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실 때 무드를 하나 더 실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포인트가 어쨌든 페미닌한 무드를 끌어내주기 때문에 내가 위쪽에서 좀 핏한 반팔이나 이런 거를 같이 매칭해줘도 이 무드가 살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구매를 했고 이것도 그때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기장이 좀 자비 없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또 무자비하게 제 기장에 맞게 또 수선을 해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지도 있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거 볼까요? 하나 더 있어요. 그 Y 프로젝트 하트 목걸이를 샀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게 제가 저번 주에 샀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그거는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사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최근에 펄 목걸이만 너무 좀 많이 구매한 것 같아서 실버 목걸이 좀 괜찮은 거 뭐 없을까 하다가 좀 루즈하게 떨어진 이런 실버 넥클래스 말고 좀 핏하게 초커에 가까운 느낌의 실버 넥클래스를 좀 찾다가 역시나 Y 프로젝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그때 센스 15% 할인
할인하고 있던 기간이라 미국 배송 대행지까지 해서 195불 이렇게 구매한 것 같은데 지금 또 한국으로 오고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착용하고 또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 볼게요. 자, 이제는 생일 선물을 오픈하겠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이제 여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줬습니다. 보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말을 안 하죠. 사실 막 나 이게 갖고 싶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여자친구한테. 왜냐면 갖고 싶은 건 제가 사는 스타일이지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여자친구가 근데 또 여름이고 또 제가 보데 좋아하는 것도 알고 이래서 요걸 사다 줬는데 너무 예뻐요. 일단 이 보데 이런 위트 있는 스티치들과 화이트에 레드로 들어간 이런 스티치가 직선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대각으로 쳐져 있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뒤쪽면까지 해서 이렇게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 지금은 오픈 카라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여기 끝에 단추에까지 담궈서 단정하게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뭐 요거는 제가 여자친구한테 말은 안 했지만 이제 선물을 받고 나서 매치스에 찾아보니 한 46만 2천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요거를 또 이제 여자친구가 사줘서 이번 여름에 또 촬영할 때 한번 입고 찍는 걸로 하려고 해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마음에 들고 저는 또 이제 머리를 탈색했기 때문에 최근에 밝은 옷을 좀 많이 구매하는 편이라서 고맙다. 고마워. 네, 여러분 연애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 생일 선물로 받았고 다음 거 볼게요. 다음은 요겁니다. 카사블랑카. 요거는 제가 셀프로 샀습니다. 저의 셀프 생일 선물로 제가 이제 분더샵 가서 구매를 했는데 구매를 고민한 품목이 있어요. 카사블랑카에 이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반팔 니트도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색상의 서퍼맨 둘이 이렇게 서핑을 하고 있는 요런 것도 있는데 그 친구를 구매할까 요 친구를 구매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카사블랑카의 느낌은 있지만 컬러풀한 느낌이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너 같은 걸로 컬러 포인트 깔기 이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분더샵에 가서 케이스 스터디에서 한 장 남은 거를 64만원에서 이제 20% 해서 50 얼마 네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핏감 있는 반팔을 좀 찾고 있었는데 확실히 얇은 니트 재질이라서 팔이나 이런 부분들 라인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딱 이렇게 떨어지는 게. 최근에 좀 카사블랑카 아신 분들은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 침튜브 여기에 염따님이 나오셔서 그 카사블랑카 자켓을 입고 나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는 몇 명이 카사블랑카라는 브랜드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 이것도 또 제가 이번 여름에 굉장히 잘 입지 않을까 제 셀프 생일 선물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거 볼게요. 자, 다음 이거죠. 끝판왕이죠. 거의 이번에 스테판 쿡 자켓 선물 받았습니다.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이라면 누가 선물을 이제 줬는지는 아실 거예요. 아실 거고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은 이제 네 빨리 갑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네 이분이 또 제 생일이라고 선물을 이렇게 주셨어요. 사실 가격 때를 제가 어느 정도로 달라고 해야 내가 후회 없는 이걸 할까 했더니 아 형이 진짜 좀 멋있게 말했거든요. 너 갖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라, 형이 결제해 줄 테니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 편하게 골라라 해서 제가 바로 에딕티드 가서 요 스테판 쿡 자켓을 집어왔습니다. 요 친구는 아마 168만 원인가요?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고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트위드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버튼 부분도 여기에 골드 버튼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포켓에도 스테판 쿡의 아이덴티티가 잘 나타나는 이런 디테일들이 있죠. 그리고 입었을 때 핏감을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하자면은 잘 입겠습니다 형. 제가 이거 다를 때까지 입을게요. 다를 때까지 입고 또 이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름 준비하면서 구매했던 거랑 그 다음에 이번 생일에 받은 것들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구매했던 것들 보시면서 이런 가벼운 영상들은 그냥 저런 거 사는 애도 있네 그냥 재밌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까지 해서 머리 이렇게 식혔으니까 제가 새로운 브랜드들을 계속 디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괜찮은 것들 좀 지금 다 모아놓긴 했는데 더 봐야겠죠. 더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액세서리 같은 것들 제가 드린 팁이나 이런 거 통해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생일인데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과 같이 생일을 보내는 것 같아서 또 선물들도 이렇게 같이 만나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에는 더 제대로 된 영상으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